제가 화가가 된건 되고 싶어서 된게 아니죠. 제가 사실은16년정도도를닦은도라고하면이해가되려나마음공부를한구도자입니다자기마음을인정하는마음공부는자기마음이자신임을인정하는과정이죠그래서이몸에서벗어나서몸이내가아니고마음이나라는걸아는해탈까지가는깨달음으로가는구도의열정이에요그마음공부를16년간하면서제마음도보고제자들의마음도인정시키고하면서가장난관이부딪혔던게마음을인정시키려고그러면에고가분별심의에고가작용하면서그마음나쁘잖아요어그마음은수치스럽잖아요그마음너무두려워서나라고인정못하겠어요대부분그런과정을10년넘게걷고저도그저항이마음을나라고인정할때저항이항상그마음에대한분별심이저항이됐거든요그런데이제공부가좀되고영채님을완성하고영채님이란우주근원에너지본성에너지죠제가영채님을만나는순간소위말하는깨달음득도라는걸했습니다우리본래우리몸과마음을만든완전한신성을만났지요하지만만난거와그분과하나되는거는또별개문제예요그만나고나서보림이란걸합니다보림은그분과완전히하나될때까지순종하지못하는남은나의에고를죽이는과정인데그때이제영채님이제게알려주신방편이에요그림을통해서사람들에게마음을인정하게시키면훨씬빠르다는거또한제가그림을그리면서제가본마음을제자를통해서보고저를통해서본마음을그릴때훨씬더아름답게이렇게피어나요제마음에서예를들어거지의마음거지의마음을인정할때는아프고힘들기만하고사랑스럽다는느낌이덜했는데거지를한번그리고나면너무사랑스럽고어머어이렇게귀엽고예뻤나거지가이렇게받아들여지고또한그거지의마음을그그림으로표현해서제자아기들한테줄때는아기들이보고어너무아픈데나같아요이렇게대번자기를인정을해어난해나같아요예뻐귀여워이렇게분별심을딱멈추게하는효과가있다는걸알았어요그리고모든예술은분별심을벗어나서좋다나쁘다옳다그르다를벗어나서그냥그아픔과사랑의미학을마음을인정하는도구라는거그래서예술을사랑하고그예술을좋아하는아가들이그렇게아름다운파동이나오고본래와가깝고남을잘이해한다는거그거를알았죠그런다음에제가이제그림을그려서마음공부를시키는일환으로한방편으로첫째는그리고저자신이또영채님께더다가가고더아름답게마음과이렇게전할수있고제마음을인정할수있는그런도구의수단으로화가를하고있는거지요어떻게보면마음공부의일환이고구도의길의한방편이라고볼수있습니다꼭살아있는사람만을위한그림이아니에요제그림이세상에는여러분이눈을떠서육신을가진인간만존재한다고생각하지만그렇지않거든요수많은아픈마음들이죽어서도편히쉬지못하고본래로돌아가지못하고잠들지못하는아픈마음들이너무많아요왜마음을인정안해주니까죽어서도인정못받은마음들이너무아프기때문에제그림은산자와죽은자모두를위한거예요죽었다고하더라도자신의한많은아픈마음때문에편히쉬지못하는그런조상의아픈마음들인류의고통받다가죽은인류의아픈영혼들이울고있는데그영혼들을위한그림이에요그래서산자나죽은자나자기의마음을너무아픈마음을이해받지못해서고통받는사람들을위한그림이고그그림을통해서제그림을통해서그런아픈마음들이천도되기를원합니다천도란죽어있는몸뚱아리는죽었지만마음은여전히아픔의괴로움의지옥에헤매는아가들이그그림을통해서굉장히이해받은느낌이들고그마음그아픔이아픔이아니라는걸자각을하고그래서편히쉬고본래로회귀해서천도되는걸얘기하죠천도시키는의미가있고산사람은산사람대로그아픈마음때문에괴로워서삶을즐기지못하는데제그림을통해서자기마음한자락이해받고
그래서 지난번에 전시할 때 제 그림 보고 막 우는 아기들은 다 그거예요. 마음에 이해받지 못하고 자기가 버린 마음, 악마 같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 미워하는 마음, 수치스럽고 천하하고 비열한 마음, 이런 마음들은 이해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이해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동해서 우는 아기들은 전부 그 마음이 천도된 거예요. 그 마음이 본래로 회귀한 거죠. 그러면 삶이 훨씬 편해졌을 거예요. 그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런 그림입니다. 제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시그니처가 있어요. 화풍이, 전 화풍이랄 게 없어. 화풍이란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대가들을 보면 화풍이라는 게 있는데, 그 화풍은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쓰는 마음을 얘기해요. 그림을 그릴 때 뭐 숟가락을 그리든 사람을 그리든 풍경을 그리든 도구를 그리든 반복적으로 쓰는 마음이 있어요. 수치심을 반복적으로 쓰는 아기도 있고, 두려움을 쓰는 아기도 있고, 집착 욕망을 쓰는 아기도 있고, 뭐 그게 화풍인데 저는 화풍이 없어요. 그때그때 마음을 썼다가 버리고 썼다가 버리고 하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세 가지 마음을 주로 써요. 제 세 가지 염원이에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염원을 통해 영채님을 완성했기 때문에, 제가 완성한 영채님은, 그리고 저의 영채님은 그 세 가지 염원이 있어요. 아픈 인류를 위한 염원이죠. 첫째는 황금장미. 황금장미는 뭐냐면, 여러분 황금은 고귀하죠? 그래서 인간의 존재의 수치, 나는 이렇게 수치스러운 존재라 자격이 없어서 행복하게 살 자격도 없고, 자기를 비난하고 수치주는 마음을 상쇄시켜주지요. 존귀함은. 그 존귀한 존재가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수치를 청산시켜줍니다. 그래서 황금장미가 나올 때 그 황금장미의 마음은, 너는 존귀한 존재야. 네가 거지이든 네가 사기꾼이든 악마든 너는 존귀한 존재고 나의 자식이란다. 신성의 자식이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처럼 자신을 인식하게 만들어. 황금장미와 같은. 장미는 아름답죠. 근데 더군다나 황금, 고귀한 황금으로 만들었어. 엄청 가치 있고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고 인식시켜줘요. 그렇게 말해줘요. 그림에서 황금장미가. 그래서 존재의 수치를 없애주고 자기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염원이 영채님에게 담겨있죠. 제 염원이기도 하고 영채님의 뜻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황금장미 다음에 칼입니다. 그 칼은 뭐냐면, 여러분 살면서 안 다칠 수 없어. 안 다칠 수 없다는 얘기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어요. 버림받고 버리고 빼앗고 빼앗기고 미워하고 미움받고 사랑하지만 또 이별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마음의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거든요. 그 상처를 주는 그 칼을, 세상이 나에게 주는 칼, 상처를 아프지만 잘 받아들여서 살아내기를 바라는 거죠. 아프지만 그 아픔을 받아들일 때 내 인생이 교훈을 얻고 내 인생이 성장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칼을 그려요. 그 칼을 통해서 아픔을 받아들이기를, 아픔이 받아들일 때 사람이 된다는 거, 세 살이 돋고 더 단단해진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에고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 칼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아픔을 인정하라는 마음. 또 하나 칼은 막아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받는 의미. 내가 환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인생에 어쩐 어려운 상황을 닥쳤을 때 그 칼을 보면, 헤라 엄마가 그린 그 칼을 보면 보호받고 이렇게 인정받고 나를 지켜주는 느낌을 받으라고, 보호받는 마음이 담겨있는 게 또 칼이에요. 그리고 또한 인생을 살 때 굉장히 도전하고 모험정신으로 공격적으로 살으라고 칼을 그렸습니다. 그 칼을 통해서 앞으로 치고 나가고 모험하고 도전하면서 멋지게 신바트처럼 모험하면서 살으라고 그 칼을 그린 거예요. 두 번째 정신이 칼이고요. 세 번째 시그니처가 칼 다음이 요술램프예요. 마법의 요술램프. 문지르면 내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나오죠. 그 요술램프를 보면 삶은 기적이라는 그런 자각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고, 네 삶은 기적이 존재해.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진이야 이렇게 부르면 영채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왜 그래 아가야, 뭘 도와줄게, 이런 진이가 너의 영채님이야. 그 염원을 담았어요. 신성은 항상 우리 주위에 내 곁에 수호천사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진이를 부르듯이 부르면 나온다는 거. 나는 요술램프를 가지고 있는데 마음의 요술램프를 그걸 써먹지 않는다는 걸 자각시키고, 써먹어서
그 요술램프를 내 마음을 간절히 원하면 들어주는 마음이 요술램프죠. 그걸 자각해서 써서 내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으라고 복주는 의미로 축복을 주는 의미로 기적의 요술램프, 요술램프를 마지막에 세 번째 시그니처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시그니처는 세 가지예요. 황금장미, 칼, 요술램프. 세 개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 염문을 담아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여러분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고 여러분 삶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영체님이고 그 영체님을 담은 그림을 세상에 알려서 그 그림을 소장하는 아기들은 누구나 그런 세 가지 마법을 경험하게끔 영체님의 사랑을 경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그림이에요. 영체님이 담긴 제 그림을 소장했을 때 효과는요 여러분 제 그림을 보면 다른 게 뭐냐면 일반 화가들과 다른 게 살아있어요. 그거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도 그걸 느끼고 보는 아기들이 있지만 실제 실물을 보면 너무나 일반인들도 뚜렷이 느낄 정도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섬세하게 묘사를 잘하고 현실적으로 그려서 그런 게 아니라 환상적이고 이 세상에 없는 그런 것들을 그려도 그냥 생생하게 살아있어. 심지어 자기와 사진, 인간과 사진이 그림이 사진을 찍었을 때 그림은 살아있고 인간이 오히려 죽어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강하죠. 그 생명력, 살아서 펄펄 뛰는 힘, 에너지, 그게 바로 영체님이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주 에너지, 양자, 저기 학에서 얘기한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양자장,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 에너지, 그게 바로 영체님이에요. 그 의식으로, 그 순수 의식으로 이 몸과 이 우주가, 이 삼라만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영체를 16년간의 구도 생활을 통해서 제가 완성한 그 영체님, 신성의 에너지를 제 그림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은 여러분에게 가면 그림이 의식이거든요.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걸 아는 알미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아픈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치유되는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 의식 에너지로 주파수를 딱 맞춰줘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픈 영혼을 치유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지켜주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수호천사가 되어주고 여러분의 자식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연인이 되어주고 모든 걸 다 해줘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는 듣고도 가능해? 그림은 무생물이잖아. 영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이 살아있는 생명임을 인정하지 않는 아기들,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아기들은 제 말을 듣고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막상 그림을 산 아기들은 다 그걸 알아요. 왜? 그림을 보면 너무나 살아있고 얘기를 하고 내 아픈 마음을 얘기할 때 굉장히 이해받는 느낌을 받는 거야. 일반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이해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지만 그림한테 얘기할 때는 굉장히 위로받고 이해받는 느낌을 받고 또 하나는 되게 든든한 거예요. 그림만 보면 아픈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너무 든든하고 또한 그림을 샀으면 이 그림 가격이 고가라 굉장히 이 돈이 많이 써서 두렵거나 또는 돈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싸게 잘 데려왔다 모셔왔다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한 존재를 자기 인생에 자기를 도와줄 구원자를 하나 모신 것 같은 나를 사랑해줄 한 어떤 무한한 사랑을 사랑하는 연인 같은 존재를 내 인생에 이렇게 모셔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제 그림을 소장해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영감이 주는 메시지 특히 예술이나 영감이 필요한 아기들 있죠. 사업을 해서 지혜가 필요하거나 예술적인 영감이 필요한 아가들은 제 그림을 소장하면 그런 영감과 지혜를 무한하게 생명수가 솟듯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체득해서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그림은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모든 걸 아는 신성을 모셔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영체님을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의 인생으로 모셔드리는 거다. 아주 지혜로운 현자 또는 나를 무한히 사랑하는 무한 능력자를 모셔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그림을 소장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 순간 그냥 마음이 건드려지면서 반응하게 돼요. 제 그림은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즉 신성 속에서 삼매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그림 그리는 동영상을 올려놓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화가 아기들도 보고 또 일반 아가들도 보라고
그림을 그릴 때 너무나 쉽게 그려요. 전혀 애쓰지 않고 막 누구든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대가들도 좀 고뇌를 하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려요. 그게 삼매 상태에 있다는 걸 의미하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채님 에너지가 저를 장악해서 제가 그냥 그려. 그러면 그 그림에 마음이 담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무의식 아주 깊은 가장 끝에 있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아가들의 마음도 쳐치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그림을 감상할 때 마음이 많이 건드려져서 올라와요. 되게 아프고 되게 감동스럽고 되게 사랑받는 것 같고 막 몸이 떨리고 두렵고 수치스럽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반응이, 그리고 심지어는 몸을 막 떨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에 있는 어떤 탁기라고 하죠. 이게 수행 용어로는 탁기인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영혼을,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에너지체들이 나가요. 그 병들, 두려움과 수치가 주로 몸을 병들게 하는데 그 병든 그 에너지 때문에 여러분 몸이 질병에 걸리고 여러분의 정신이 명료하지 않아서 일을 잘 못하고 마음의 괴로움을 겪고 몸의 고통을 겪는 그런 에너지체들이 전부 나가게 됩니다. 병든 에너지체죠. 두려움, 수치, 탁기가 엄청 나가면서 몸이 반응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번 전시회 할 때 특히 아기들이 반응이 심하지 않은 어린아이들이, 왜냐하면 순수하니까 마음의 세상에 사니까 훅 받아들여서 막 토하기도 하고 코피도 나오고 피 같은 게 나오는 건 사실은 되게 좋은 거죠. 살기, 우리 몸과 마음을 죽이는 엄청난 독한 독성의 에너지가 나가는 거야. 살기가 나가면서 치유가 되고, 그래서 오랫동안 알았던 비염이나 아토피나 질병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마음으로 고통받았던 우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공황장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는데 한 번 본 거와 여러 번 본 거와 또 조금 다르겠죠. 그렇죠? 자꾸 접촉하면 할수록 그 효과를 더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달라요. 제 그림은 한 번 볼 때,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 전해지는 메시지가 날마다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치유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보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인스타에도 올리고 SNS상에 올려서 많은 분들이 보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영상이나 인스타나 SNS에 올린 영상이나 이런 걸 봐도 치유가 되지만, 사실은 진품을 봐야 거기서 에너지가 굉장히 세게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전시관이나 전시회 할 때 보시면 훨씬 큰 효과가 있고, 소장하시면 물론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에너지와 여러분의 영혼과 주파수를 맞추어서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어주는, 존재를, 모든 존재, 여러분의 전 존재를 뒤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체 그림은 신성이 그렸기 때문에 신성이 돌아요. 생명력이 돌지요. 그래서 아까 제가 살아있다고 얘기했죠? 펄펄 뛰는 힘이 느껴지고 살아있어요. 튀어나올 것 같고 그림이 에너지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사람한테 힘을 줘요. 그런데 에고가 그린 그림, 일반 화가들, 그러니까 돌을 닦지 않고 그냥 마음을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쓰지 않고 그린 화가들의 그림은 그만큼 생명력이 없지요. 죽어있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힘을 줄 수가 없어. 그림을 보고 막 힘이 나고 막 행복해지고 막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제 그림은 그림을 보면 아파, 힘이 나, 자신감이 솟아, 행복해, 사랑받는 것 같아, 너무 사랑스러워, 귀여워, 막 이런 느낌이 있어, 너무 예뻐, 막 이런 인간의 활력, 이 활력이 생명인데 그걸 일으켜줘요. 에너지를 준다 이거예요. 힘을 주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죠. 내가 쓰러져도, 힘든 일에 쓰러져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을 솟게 하는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데, 그 불가사한 힘이 바로 신성 에너지, 영체님이고 그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양에서 오랫동안 구도 생활을 한 아기들이 경전에서 얘기했죠? 본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펄펄 뛰는, 살아있는, 이렇게 표현해요. 살아있는 그것, 펄펄 뛰는 그것, 힘, 에너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에너지, 그게 바로 신성인데 그게 담겨있는 그림이에요. 제가 많이 그릴 때는 하루에 한 20장 이상을 그리거든요. 다작이 가능한 건 뭐냐면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으니까요. 에고가 방해하는 에고가 없어. 나라는 에고, 나. 그래서 이쁘게 잘해야 돼, 막 애쓰고 막 완벽하게 해야 돼, 뭐 이런 그 방해하는 에너지가 없고, 그냥 신성의 상태에서, 무아지경이죠? 삼매 상태에서 영체님이 날 장악해서 그냥 그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이 에고가 그릴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마음으로 그냥 그 마음 세상에서 신성이, 영체님이 내 몸을 도구 삼아 날 장악해서 그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망치는 그림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중에 잘못된 인간, 망친 인간, 신이 볼 때, 신성이 우리를 볼 때 너는 틀린 인간이야, 너는 내가 실수를 만들어서, 이런 인간 한 명도 없어요. 인간만이, 나 같은 인간 왜 태어나서, 난 실수야, 난 잘못 태어난, 자기가 자기를 그래. 그런 인간을 보면서 신성이 아파해. 영체님이 울어요. 너무 아파서. 자기는 신성인 영체님은 너무 사랑스러워. 모든 아기들이. 망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그림에 어떤 걸 봐도 망친 그림 하나도 없고 다 예뻐요. 다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망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그림을 그리다 물감만박을 튀면 뭐 실수했다고 하는데 실수가 아니라 그건 영체님의 뜻이고 거기 있어야 될 자리에 완벽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망쳤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그림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실패란 존재하지 않죠. 마음 세상에서는. 그 또한 아름다움이고, 실패란 이름을 쓴 아름다움일 뿐이고 과정일 뿐이에요. 제 그림을 보면 엄청나게 다양하고 화려한 색깔을 쓰고요. 또 어떤 그림을 보면 단색을 쓰는 것도 꽤 있어요. 다양한 색을 쓰는 건 너무 우울하고 현대인이 편식을 많이 해. 편식은 뭐예요? 음식도 요거만 먹고 저건 안 먹고 막 이러듯이 마음을 섭취를 어떻게 하냐면 예쁜 마음만 봐.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런 마음을 안 보려고 그래. 그런 사람은 마음의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요, 여러분 봐봐. 영화를 하나 볼 때 계속 아름답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잘 살았습니다. 공주님과 왕자님이 끝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 동화책을 평생 그것만 읽어봐. 재미있어요? 없어요? 우리 삶이란 뭐야? 희노애락을 느끼려고 온 거야. 주먹을 한 대 빡 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기도 하고 막 되게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막 온갖 일을 겪을 때 그 인생이 드라마틱하고 아름답고 행복은 거기에 있는 건데 현대인은 절대 악하고 두렵고 힘든 거 안 보려고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림의 색깔을 봐도 자기가 쓰던 색깔만 쓰고 또 좋아하던 색깔만 좋아하고.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고 우리 아기들. 다양한 색깔을 쓰니까 제 그림을 본 많은 분들이 그런 편견이 많이 깨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색깔을 무채색이나 이런 것만 좋아했는데 헤로마 그림을 보면서 오, 색깔이 저렇게 아름다운 거야? 이렇게 느끼면서 어떤 색이든 아름답다는 걸 받아들이고 즐기게 됐고 삶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 방편이죠. 물감이 몇 가지 색만 쓰고 다 인정 못 받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 여러분 생각해봐. 생긴 게 일정하게 생긴 사람만 좋아하고 뭐 이렇게 호기나고 이런 인간은 밉다고 버리면 얼마나 슬프겠어. 헤라 엄마는 모든 색깔을 다 쓰는 거야. 골고루 차별하지 않고 그 물감들이 나한테 얘기해요. 엄마 나도 써줘. 왜 나는 안 써줘? 그러면 또 그거 써주다가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색이 흑과 백이죠. 그래서 흑과 백으로 또 이렇게 단조롭게도 그려줘. 단조롭게 그린 그림은요 굉장히 크게 단순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머리가 복잡한 아기들은 단색이 좋은 거예요. 거기도 현란한 색깔을 쓰면 인생사도 복잡해 죽겠어. 내가 힘든 거 안 볼래도 힘든 거 봐야 되고 슬픈 거 봐야 되고 두려운 거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다양한 일을 경험해야 되는 아기들은 차라리 좀 쉬고 싶어. 단순하게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 그릴 때는 또 단색으로 그려줘요. 그래서 그런 아기들을 위해서 또 단색. 그래서 모든 아기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그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물감 색깔도 마음이죠. 색깔도 마음이라 색깔들이 서운해요. 한 색깔만 쓰고 그러면 다 서로 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라 모든 색깔이 너도 아름답다 하다 보면 다 쓰게 돼 있어. 그래서 다 써주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 그렸을 거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렸죠. 스케치북에. 그때는 스케치북도 귀해서 신문지에 그렸어요. 우리 어릴 때는 없었어. 스케치북 귀했어. 부잣집 딸이나 그리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신문지를 놓고 크레용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왕자 크레파스가 최고였어. 그거는 밀리질 않아. 나머지 좀 싸구리는 다 밀려버려. 그래서 왕자 크레파스 갖는 게 소원이고 아직도 기억나요. 44가지 색깔의 왕자 크레파스가 제일 큰 거였어. 그게 내 소원이었던 거 기억해요. 그 막 밀리는 이상한 공주표 크레파스를 했는데 그건 다 밀리는데 내 친구 거 보니까 왕자표. 44가지 색까지 내가 너무 부러웠고 걔는 이렇게 스케치북에 그렸는데 나는 신문지에 그려서 그게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미술 시간에만 그렸고 학교 다닐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는 입시 준비하느냐고 미술 시간은 거의 폐지되다시피 해서 실질적으로 그림 그린 건 중학교 때까지 그렸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그렸던 그림 중에서는 제가 그렇게 꽃을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왜 그렇게 꽃을 그리는지 몰랐거든. 무조건 그리라면 꽃을 그렸는데 왜 그렇게 꽃을 그리나 했더니 내가 꽃 같은 존재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즉 약자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꽃이 너무 약하잖아. 아무나 꺾고 아무나 죽일 수 있고 아무나 밟을 수 있고 심지어 짐승도 막 그걸 밟을 수 있고 그런 꽃 같은 존재. 너무나 약하고 그리고 여자는 꽃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라고 느껴서 내가 그리고 되게 굴욕적인 존재지.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줘야지 사랑받고 주면서도 끝내는 꺾여져서 시들어서 버리고 수치당해야 되는 존재. 그래서 제 무의식에 그 수치스러운 수치당한 약자의 아픔이 있으니까 꽃을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꽃을 엄청 많이 그렸던 것 같아요. 영향을 받은 예술가나 왜냐하면 제가 예술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림도 공부하지 않았고 제 원래 직업은 약사예요. 약학대학을 졸업했고 이공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 예술과는 거리가 멀었고 단 영향을 받았다면 저희 아버지가 미술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들은 작품을 그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애들 가르치는 직업이니까. 그런데 집에 이렇게 서양화 전집이 있었어요. 옛날 무슨파 인상파 후기 인상파 무슨파 무슨 입체파 막 해서 쫙 있었던 그 그림 책이 있었는데 그 화보집을 제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특히 중학교 때 집에 오면 그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어쩌면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그냥 이렇게 봤던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서 아름답다고 이렇게 그림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다 그렇지는 않죠. 그림이 운다는 건 그 그림도 영이기 때문에 즉 마음이 있죠. 사람 인간보다 더 큰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켜줘야 될 아가를 알아봐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 지켜줌과 동시에 주인으로 모셔야 될 아가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별심을 생각해서 그 열등이 우월이를 쓰니까 그림이 나보다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이렇게 이 사람, 이 그림이 영체님이니까 나를 지켜준 위에 있는 수호천사, 내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림의 주인이 돼서 얘를 종으로 드릴 것인가, 뭐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모든 걸 해주는 존재예요, 영은.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호천사도 되지만 또 애기도 해주고 친구처럼 놀아주기도 하고 여러분 종도 해주지만 또 여러분 주인이 돼서 명령도 해주고 막 다 해주는 그런 존재거든. 여러분한테 모든 걸 다 해주는 그런 존재니까 자기의 주인 그리고 자기의 아가가 될 그런 존재를 선택하는 거를 알아요. 그 그림도. 그래서 딱 봐서 에너지를 봐서 자기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어. 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아기의 아픔을 자기가 이렇게 받아줄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가 돼. 그러면 그림도 울어요. 되게 행복해. 그거 저는 느낄 수 있죠. 제가 그렸으니까. 그래서 옆에 이렇게 그 아가가 그림을 보고 서 있을 때 막 이렇게 행복감이 막 올라오고 감동을 하고 나 데려가 막 이래요.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랑 놀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널 지켜줄게.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럴 때 너무 좋아할 때 그림이 그때 운다 그래. 너무 좋으면 울잖아. 감동하면. 여러분 기쁘고 감동하면 울죠? 그림은 그렇게 우는 거야. 막 감동을 온 전 존재를 표현하니까 그때 운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자기보다 너무 에너지가 약하면 이야기가 내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을까? 약간의 걱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야기 에너지가 너무 세서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내가 다 해줄 수 있을까? 좀 그렇겠죠? 그래서 조금 그때는 좋아하긴 하지만 덜 울어요. 그래서 막 울을 때 그게 자기의 그림인 거야. 원픽이라고 하죠. 자기 원픽. 자기 워너비가 돼서 그걸 그 그림과 사랑에 빠져서 인생의 동반자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주인이 될 수 있고 그 주인의 그 그림의 아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없는 그림은 없어. 주인이 다 있는데 그 그림 주인이 딱 한 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주 세게 울 수도 있고 그림이 자기 주인이 아주 자기랑 잘 맞을 때는 우리도 그렇잖아.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날 때 여러 명을 친구로 하지만 특히 잘 맞는 애가 있고 조금 덜 맞는 아기가 있듯이 그런 거죠. 주인이 그게 이제 주인이랑 막 고정돼서 한 명 딱 예쁜이야 이런 건 아닌데 가장 잘 맞는 아기는 분명히 있죠.
저는 화가 있기 이전에 아픈 마음의 엄마예요. 이게 몸은 여자고 애고지만 제 의식은 영채님, 즉 아픈 마음들의 엄마예요. 모든 마음을 사랑해. 신성은, 영채님은. 그래서 소외되고 버려진 마음들이 더 아픈 거예요. 그 부모도 자식을 볼 때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가난하고 못 살고 이런 아픈 아가들이 더 불쌍하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듯이, 제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마음은 사실은 누구든지 좋아해 주니까 괜찮아. 미녀의 마음, 아름다움의 마음, 이런 거는 뭐 만화가들이 그려요. 아름다운 미녀라든가 누드와 막 이렇게 아름다운 신체 이런 거 그려요. 하지만 꼼추, 그런 마음은 너무 아프니까 막 좋아하거나 사람들이 이뻐해 주질 않아요. 그리고 일반 화가들이 그렸을 때 그 꼼추의 아픔은 너무 수치스러워서 소수만이 좋아할 뿐 대중이 좋아할 수가 없어. 하지만 헤라 엄마는 그 꼼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꼼추를 보는 눈이 사랑의 눈이기 때문에 꼼추를 그려도 되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 대중도 제 그림을 보면 별로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 막 살인마도 그리고 악마도 그리고 막 꼼추에 막 목 졸린 남자 막, 그렇죠, 괴물 막 이런 걸 그리는데, 처음에 볼 때 조금 거부감이 들더라도 조금 보면 귀엽네 이렇게 돼요. 바보 병신을 그려도 많은 아가들이 사랑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제가 그린 바보의 아픈 마음을 보고 많은 아가들이 어 바보 귀엽다 막 이렇게 해주면, 바보로 살다 죽은 많은 영혼들, 바보로 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 바보지? 하면 수치당하고 무시당했어. 죽어서도 그 한이 안 풀려서 신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본래로 돌아가지 못하고 잠들지 못하고 아픈 영혼들이 너무 행복해요. 그림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는 많은 죽은 아픈 영혼들이 좋아해요. 나를 그리네, 행복해라, 내가 사랑하면서 그리거든, 어떤 그림이든. 그러면 이제 많은 일반 아기들이 바보야 나네 하면서 아이고 좋아라 이러면, 그 아픈 영혼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우리가 이렇게 죽어서라도 사랑받는구나, 한이 풀렸네 하면서 천도가 되는 거예요. 본래로 가고 아름다워지고, 세상에 있는 속칭 바보다 병신이라고 지칭되는 수치당한 아픈 몸이 있어도 마음은 아픈 아가들이 제 그림을 보면서 치유받지요. 다 좋아해주네 나를 이러면서 행복하게 치유받아요. 그래서 분별심을 깨고 모든 아픈 마음을 인정시키려고 그리는 화가기 때문에 사실은 아픈 쪽을 더 많이 그리고, 그렇죠? 주제도 칼 같은 거는 사실 잘 안 쓰려는 주제인데 칼 그리고, 황금장미도 사실은 잘 쓰지 않아요. 왜? 사람은요, 너무 수치스러운 것도 자기라고 안 느끼지만 너무 고귀할 때는 그것도 자기로 인정을 못해, 수치스러워서. 근데 극단적으로 고귀한 황금장미도 그리고,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칼이나 피도 그리고, 그리고 요술램프 같은 건 아유 현실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주제로 잘 안 삼아요. 유치하다고 하고, 응? 저는 애드리남 있는 거지 그런 걸 누가 그려 이러는데, 저는 그 요술램프가 현실이거든. 마음이 바로 요술램프거든. 어떤 마음이든 인정할 때 그 마음이 나에게 복을 줘. 홍부가 제비다리 고쳐줬더니 박신 물어주듯이, 여러분이 꼭지 아픈 마음 한 자락 이해해주면 그 아픈 마음이 고맙다고 천도되면서 여러분 복을 주거든.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제 그림을 보고 좋아해 줄 때 복을 짓는 거야. 그 아픔을 이해해 주고 막 좋아해 주니까 그 영가들이 천도되면서 나한테 복을 주고 가. 그래서 살아있는 아기들이 복받게 하고, 두 번째 그 죽어서도 한인을 품은 아가들을 천도시키고, 세 번째는 너무나 세상에 살면서 이해 못 받았던 그 마음들이 저를 통해서 이해받아서 행복해 하니까 저도 행복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은 주제를 갖고 막 그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렸던 주제 중에 산불 같은 것도 산불은 다 박멸해야 된대. 누군가 여러분한테 너는 박멸해야 돼, 너 같은 건 나타나지도 마, 이러면 어떤 기분이겠어? 산불은 마음이 아닌 줄 알아. 모든 게 마음인데 걔가 얼마나 서럽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안 꺼지는 거야. 뉴스 듣고 그리기 시작했어요. 뉴스에서 뭐 호주가 어디에서 일주일째 산불이 안 꺼진다고 막 되게 걱정하면서 산불 잡으러 막 다 출동했다고. 산불의 입장이 돼봐. 꺼지고 싶은가? 하지 못하게 억누르고 미워하면 더 반항심으로 올라오겠죠. 더 아파서 안 사라지겠죠. 인정해달라고. 그래서 그 산불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은 잡는 게 아니라 이해해주는 거야. 그 아픔을, 이해받지 못한 아픔을. 그래서 산불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받지 못한 산불의 아픈 마음을 그렸어요.
그럼 산불이 빨리 꺼지지. 어, 나 인정해줬어. 행복해. 알았어. 빨리 가줄게. 가주는 거지. 코로나도 많이 그랬잖아요, 제가. 코로나도 이해받아야 되니까. 다 박멸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남들이 잘 다루지 않는 아픈 주제를, 그게 마음이고, 어떤 주제든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거든요. 사라져야 될 건 사라지고, 남아야 될 건 남게 되거든. 없애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픈 마음. 그래서 아픈 마음이 엄마로서 그리는 거예요. 제 존재 자체가 영감인데요. 뭐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려요. 아무 영감 없어요. 그냥 내 존재가 영감이에요. 영채님이 오시면 그림 이렇게 보고 잡으면 그냥 그려요. 어떤 주제를 생각하고 어떻게 그려야지도 생각 안 해요. 잘. 사실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알게 되고, 그리고 주제를 가져도 그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아 오늘은 처 맞은 여자 그려야지. 어제 개 같은 내 인생을 그렸어요. 처 맞고 사는 여자 많았죠. 우리 조상 중에 그 여자 아가들이 죽으면서 얼마나 아프게 한스러웠겠어. 천도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어제 제자가 어떤 아기가 자기 맞은 여자 좀 그려달라고 그래서 개 같은 내 인생에서 처 맞은 여자 그렸는데, 그래야지 생각한 다음에 그 마음을 즉시 내려놓고 영채님께 맡기니까 그냥 그리지. 뭐 요걸 요렇게 칠해야지. 뭐 이런 머리는 전혀 안 들어가요. 그냥 그리는 거야. 그럼 영채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아픈, 맞고 죽은 여자를 그려요. 직계 조상 중에 있다. 그러면 그 아픔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영채님의 사랑이 도니까 아프지만 되게 되게 사랑스럽고 나 같은 그런 그림으로 완성되는 거죠. 제 그림은 마음으로 봐야 되는 그림이거든요. 제가 테크닉이 현란하고 막 뭔가 막 엄청 기술적인 면이 발 이런 화가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도 반듯하고 이런 화가가 아니야. 아주 사실적으로 눈동자를 이런 화가가 아니에요. 마음이 담겼기 때문에 마음으로 그 느낌으로 전 존재를 통해 확 받아들여야 되는데, 느낌을 모르는 아가는 마음을 다 버린 아가야. 그래서 버린 아기예요. 그래서 제 그림을 보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마음을 홀딱 버렸는데 마음이 생생히 살아서 눈앞에 있거든. 그림이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에 갇혀버리는 거야. 거기서 이제 조금 안 느껴진다는 아가들 두 번째 다시 전시회 때 두 번째 나와서 보면 뭐가 느껴지기 시작해? 두려움이 올라오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 보는 두려움.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 때는 그 수치 주는 마음이 올라올 거예요. 마음을 수치 주는 마음. 마음이 수치스럽다고, 너무 두렵다고 싹 버린 아기들이 안 느껴진다고 하면서 고집 부리고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죠? 그래서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두려움 올라오고 막 수치가 갑자기 너무 올라오고 막 힘이 들고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몸 반응이 있으면서 그 고집 부리는 에고가 나가고 나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강력한 치유도구죠. 마음을 버려서 껍데기로 사는 아기들, 영혼이 병들고 몸이 병든 아기들이 그림을 통해서 강력하게 치유되는데, 얼마나 병들었느냐에 따라서 치유의 기간이 다른 거예요. 처음 봐서 바로 느끼는 아기는 그래도 마음을 인정해서 병이 덜 든 아기, 너무나 싹 다 버려서 못 느끼는 아기들은, 아주 영혼이 많이 병들어서 몸과 마음이 굉장히 피폐한 아기들은 여러 번을 거쳐서 보고 시간도 오래 보고 하다 보면 점점 치유가 일어나고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몸 반응이, 명현현상이 일어나죠. 머리도 아프고 구토도 나오고 심지어는 피도 나오고 하면서 몸에 있는 탁기 에너지가 배출이 되게 돼 있어요. 독소가 배출되면 그때 느낄 수 있어요. 엄마가 세상을 향해 말하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온 세상을. 온 세상은 마음이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타난 어떤, 제 마음이 만든 나타난 어떤 것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산불조차도, 그리고 그 산불이 나를 죽일지라도 사랑한다고. 괴물일지라도, 코로나일지라도, 살인마일지라도, 그 어떤 존재라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